가자. 어, 이곳은 어디예요? 이제 걸음마 하니까 신발 사줄게. 그 신발 신고 아빠한테 뛰어나게 할게. 아, 걸음마 시작했지. 첫 신발 사러 왔구나. 은우가 이제 첫 걸음마를 뗐어요. 그래서 제 또 욕심에 아유 잘 걷는다. 은우가 이제 걸음마 시작했으니 밖에서도 좀 같이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운동화를 신발을 첫 신발을 사주려고 와. 백화점에 방문했습니다. 세상에 첫 신발이라니 의미가 남다르네요. 완전 귀엽다. 이거 마음에 들어? 이거 은우가 안 맞을 거 아니야. 이거는 아빠 거 아닌가요? 잠깐만, 아빠. 아빠 스타일인데? 좀 더 크면 사야 돼. 아니. 은우 신발 봐봐. 응? 아버지 은우 거는 언제 골라요? 아빠가 신발 관리 잘해가지고 나중에 은우 이거 물려줄까? 뭘 물려줘? 아빠 신발 중에 신발 엄청 많이 가지. 응? 맞다. 아 참. 풋살하다 나 사야 되는데 아빠도. 아찌. 아빠도 신발 하나 살까? 본색을 드러내네요. 네. 응? 아빠 신발 하나 사도 돼? 맞아. 어? 아 맨투맨 하나 살까? 이거 아빠 어때 이거? 딱 어울릴 것 같지 않아? 이거는? 얘 지금 은우 약간 다 아는데요 지금. 그래요. 내 게 아니고 아빠 건데. 알았어 은우 거 사러 가자. 알았어 은우 거 사러 가자. 드디어. 엄마 오늘은 커플로도 옷 입고 싶은데 어때야 돼? 네. 안녕하세요. 어때? 어때? 오. 오, 이 귀엽다. 오. 귀여워. 은우야, 이거 봐. 은우야, 저기 봐. 저기 봐. 아빠랑 오늘은 똑같은 모자 썼어. 이거 봐. 웬일로 모자 쓰니 가만히 있대. 이거 마음에 들어? 응? 어? 마음에 들어? 아, 아빠 또 모자에 진심인데. 아빠 내 걸 어디 사러 가요? 아니. 아이고, 불편해. 내 거 사준다면서요. 저 혹시 애기들 옷도 있나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, 드디어 아가 오시네요. 뭐 사줄게. 그래, 깜찍하다. 저기요. 저기 혹시 어른용 사이즈가 있어요? 네, 후드티가 있어요. 후드만. 네. 아, 가지는. 커플룩 이제 시작하면 정말 너무 재밌는데, 그죠? 너무 재밌죠. 오늘 너 아빠랑 똑같은 거 좀 사자. 나도. 어? 집으로 가자? 오늘 아빠랑 이거 후드티는 커플로 하나 하자. 대대 느낌으로 사는 거야, 원래 옷은. 어차피 너 클 거니까 괜찮아. 아이고, 졸려. 감사합니다. 운동화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, 네? 근데? 맞아. 근데 오늘 아빠가 너 신발 사주러 여기 온 거 아니었냐? 어,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네요. 그럼 신발 사자. 아빠 신발 사줄게. 우리 진짜 여기 온 목적이 신발이었어. 여기 있네. 어, 여기 있다. 애기 신발 여기 있다. 아, 귀여워. 선생님, 저 애기가 신을 건데 사이즈 혹시 맞는 게 있나요? 네. 아우, 진짜 적격한 건 해야지. 그렇죠. 나 걷는다. 괜찮아요? 네, 이 정도 돼요. 오늘 이거 신발 소리 나. 아이고, 그렇지. 처음 신는 건 불편할 수 있어요. 제가 처음 걸 사주는 거예요. 아이고. 제가 처음 걸 사주는 거거든요. 아, 아빠가 처음 사주는 거잖아. 싫어. 답답해. 아무 거 신어보자. 네. 잡아드릴게. 왜 싫은데, 은우? 왜 싫어? 됐다. 왜 싫어? 그 신어야 밖에 걸어다닐 수 있는데, 우리야. 신발을 신어야 된다? 걸으려면? 그렇지. 소리 나는데? 소리 나. 야, 온몸으로 싫다고 하네. 소리 나는데? 야,
진짜 이렇게 신발을 거부할 줄이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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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간식이 특허약이네, 특허약이야. 네, 배도 고팠구나. 진정되는 맛이야? 그새 신발 신은 걸 잊어버렸어요, 지금은. 그래, 까까도 먹었어야지. 울다 웃다 그냥. 응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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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분 좋아졌어. 기분 좋아졌어. 아빠님 좀 아 아 은우가 신발을 안 신어버려서 그런가 보다. 진짜 여지껏 신발 신어본 적이 없었잖아, 그지? 응, 그지. 은우 이제 걷는 연습보다는 이제 신발 신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. 알았지? 이거 어? 이거 좋아? 어, 뭐 픽한다. 대박. 어, 이거 이거 이거. 대박. 어, 이게 마음에 들고 이거 사자. 이거 봐. 은우 이거 봐. 반짝반짝. 그렇지. 이거? 이걸로 할래, 이걸로 할래, 이걸로 할래. 이거 마음에 들어? 네, 네. 응, 이걸로 사줄게. 네. 응. 그때 또 돌이켜보면 신발을 신겨본 적이 없었던 거야. 내 욕심이 좀 앞섰구나. 내가 너무 마음이 좀 급했구나. 그래서 은우한테 좀 준비할 시간 줘야겠다. 그래서 일단 신발부터 적응을 시켜야겠다. 신는 것부터.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